자, 그래서 난 그것도 엄청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ove I love that. that. 뭐지? 아, them. I love them. 아. them에 대해서 전번에도 얘기해 준적 있고 they 그 다음에 them 비교했습니다. 네. 오케이. they는 그들은 그들이 라고 해서 뭐 만들 때 쓴다 했어. 이거 만들 때 쓴다 네, 아, 누가 했어. 다. They like 이런 식으로 그들이 좋아한다. 그것들이 좋아한다고. them은 무슨 뜻이다? them은 그것들을 그들을 라고 해서 여기다가 쓴다 했어. 아. 여기도 똑같이 내가 사랑은 내가 엄청 좋아한다고 했고요. 그것들이 사랑하는 거야.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자리엔 them을 써야 되고. 네. 오케이. 여러 개의 것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they가 될 수도 있고 them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넣을 땐 they고요. 이 자리에 넣을 때는 them입니다. 네. 이건 뭐 대신 왔어요, 그러면? 이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Do you like Like soft drink? soft drinks겠지. 아, drinks. soft drink야, soft drinks야. drinks. 청량 음료들이야, 청량 음료야. 청량 음료들. 하나야, 여럿이야. 안만 여럿입니다. 길어봤자 뭔데? 만 길어봤자 데이. 인데 이 자리에 넣으려니까 뭐라고 물어봤겠어. 땜.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I love soft drink. I love soft drinks라니까. Okay. drinks. I drink cola every day. I drink cola every day. 콜라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그렇죠. 얘기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What? 자, 전에도 얘기했어. 묻는 말 만들기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나.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묻는 말 만드는 방법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여기서 누가 다 내가 마신다예요. 내가 마신다. 이거 맨날 그려줘야지 아냐? 어?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여기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요. 하다시 주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at?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마시니? 넌 무엇을 좋아하니가 뭐야? 원 무엇을 좋아하니요? What do you like 아니야? 아. 너그 무엇을 마시니는 뭐겠냐? What do I every day? 아닌가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뭐야?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어. 왜? 그럼 나는 콜라를 좋아한다는 뭐야? 얘는 나는으로 바뀔 거고, 얘는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가서 I like 될 거고,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콜라 하면 되겠네.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나 콜라 좋아해. I like cola. 그럼 너는 무엇을 마시니는 뭐겠냐? Like 뜻이 뭐야? Like 뜻이요? 좋아하다. 무슨 씨야? 하다시요. Drink 뜻이 뭐야? drink 뜻은 마신다. 그럼 무슨 씨야? 하다시. 그러면 무엇을 너는 매일 마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고, 너.
이 안에 뭐 들어있지 않냐?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지금? 두요. 그러면 what do you drink 하면 되겠네.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너 뭐 마시니? What do you drink? 끝. 마신다. 좋아한다. 좋아하다. 좋아한다는 좋아하다는 그게 그거고요.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rink? 얘는 없어도 돼요? 아. What do you drink every day? 그니까 무슨 뜻인데? 너는 무엇을 매일 마시니? 라고 물어봤더니 I drink cola every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콜라 What? 방금 했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인지 찾아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네. 얘는 너는 마시니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돼서 없어졌고 그래서 너 매일 무엇을 마시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얘가 이걸로 바뀐다고 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나갔으니까 얘는 월 드링크 이렇게 나오고 네 에브리데이 붙여주면 되겠네 네 그래서 Do you like cheese and do you like milk and cheese? 오케이 그래서 milk, cheese, milk 무슨 씨야? 밀크는요 이름 씨요. 치즈 이름 씨요.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아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셀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잇 앗 잇이 이게 하나예요? 앗 데이 한 번 더 생각하지 댐 읽어보세요 What do you them? What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아 Do you like them? Do you like them? 뭔 뜻인데? 너는 그것들을 좋아하니? 오케이, 너는 우유와 치즈를 좋아하니? 이런 거 같아요. Milk and cheese는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Oh, yes. 웬일이야? Oh, yes, I do. Yes, I like them. Them은 뭐 대신왔어? Them은요. 밀크 앤 치즈? 당연히 밀크 앤 치즈죠. 뭘 그렇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What? Do you like milk and cheese? 했더니? Yes, I like them. 오케이, 쓸데없이 이거 안 써도 되지 않나?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 Yes, I. 밀크 앤 치즈. 아, Yes, 아. I. 밀크 앤 치즈야? Yes, I do. 뭐라고 물어봤어? What? 아, what이 안 물어봤어? 아, 진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면? Yes, I do. 가장 길게 대답하면? 아, yes, I like them. 아, 가장 길게 대답하면 안만 길어봤자 하나도 못 쓴다 하면? Yes. I like milk and cheese. 가장 길게 묻고 답해봐. "너는 우유랑 치즈를 좋아하니?" "그래, 나는 우유랑 치즈를 좋아해." 이러면 가장 길게 묻고 답하는 거네. 그래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했더니 "Yes, I like milk and cheese." Hey, milk and cheese. 안만 길어봤자 댐. Hey. 마신다? 댐. 댐이 아닌데.
그것들은 맛 좋아. 그것들은 맛 좋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단어 할 때 맛이 나다 이런 단어도 분명히 배웠어요. 맛보다 맛이 난다, 맛 이런 단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응? 모르겠다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데미야? 어? 아 이게 데미냐? 데이요. 아무 때나 댐 쓴다 그랬어 내가. 아니요. 이거 누가 다 아니야? 누가 다? 네. 요렇게 있겠네. 누가 다. 어? 예. 네. 여기 데미냐고. 아니요. 그래서 이 문장 뭐야? 맛이 나라는 하다시 모르겠습니까? 예. 하. 그냥 계속해서. 이것도 모르겠어? 어? 이거 몰라? Well, 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구나.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 어, 여기에 낫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낫이 없어지면요. You do have. 아. You have bad eating habits.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네. You have bad eating habits는 무슨 뜻이야? You bad eating habit. You have bad eating habits는 무슨 뜻이냐고. You have bad eating habits. You have bad eating habits. You have bad eating habits. 너는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리나 너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란 마리나 같은 네.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묻고 싶으면 이거 만들기 힘들면 내가 갖고 있다부터 먼저 말해봐. 내가 갖고 있다요? I have. I have. 그럼 내가 갖고 있니는 뭘까? 내가 갖고 있니? I have는 나는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나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은데.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또 맨날 묻는다 그치 뭐 하라 그럴 때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맨날 물어봐요 미칠 것 같아 그치 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누가 거기서 끝내래 하다시 뭐 부요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 난 이거 가지고 있다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니? 내가 가지고 있니? 아. 나는 가지고 있다. Do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니? Do I have? Do I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요. Do I don't have? I don't have. 뭔 소리 하냐? 아... 어?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보이네.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You don't have.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돌리죠. 그렇죠. 다 아는 거 자꾸 설명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다음번에 네가 해. 어. 알겠지? 아니요. 오케이. 계속. You. You
Very. 오케이, 두 문장 못했습니다. 못한 문장 다시 학습해서 오세요. 말하기도 통과 못하면 어떡합니까?